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덕베이스에 입고된 중고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신품 악기들도 너무 좋지만 중고 하이엔드 중고 악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중고 시장이나 또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새 걸로 사면 가격이 더 많이 나가고 감가상각이 중고가 아무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. 근데 이제 중고로 거래할 때 가장 이제 불안한 게 그 악기에 대한 보증이잖아요. 근데 저희 덕베이스에서는 철저하게 악기에 대한 그 보증을 해주고 또 위탁을 받는 악기들도 그 덕베이스라는 저희 회사가 그 보증이 돼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뭐 악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고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덕베이스에서 먼저 검수를 하고 리페어샵에서 점검을 하는데 또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때도 있고 아무래도 악기들이 전 주인분들도 정말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밝혀지더라도 저희 덕베이스에서 구입한 악기들은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AS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직거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덕베이스를 통해서 악기를 구입한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직거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악기점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비쌀 수 있지만 이런 비싼 악기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중고 악기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덕베이스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테스트도 해보시고 또 그 악기들을 살 때 여러 가지 그런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카드를 쓸 수도 있고 할부 진행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연주자들 그 주인과 또 저희 악기점과 다양한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으니까 뭐 구입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악기점에 방문하셔가지고 편하게 악기 보시고 사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예약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간략하게 저희 악기점에 입고된 악기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저희는 MTD 베이스가 두 대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레드우드 탑의 로즈 마운틴 지판이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 기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그래서 가격이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. 하지만 뭐 일렉트로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또 이런 중고 악기의 매력이라면은 구입한 가격에 비슷하게 또 나중에 쓰다가 판매를 하더라도 이런 손실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MTD 베이스를 편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구입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에겐 또 요 모델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. 뭐 사운드적인 성향은 제가 또 다시 그 리뷰한 거를 첨부해서 사운드 샘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악기의 특징이라면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. 외관적인 그 생활 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잘 안 느껴지죠? 근데 뒷면을 보면은 연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덴트들이 많이 있어요. 하지만 뭐 이런 악기들이 뭐 10년이 넘어가는데 덴트가 없다는 거는 연주를 안 했다는 거니까 소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악기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.
하드 베이스 하나가 더 입고가 됐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 거의 진짜 뭐 전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악기 상태가 좋습니다. 주인분이 연주자셨고 너무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. 또 스펙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애쉬 넥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플레임 애쉬 넥이 들어가 있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멋지게 그냥 전시품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악기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이 옆에 있는 MTD 베이스랑 똑같은 MTD지만 연식도 이게 좀 더 오래됐고 요거는 더 최신 연식이고 상태도 좋고 옵션도 좋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지만 그래도 새 걸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모든 그런 넥이나 트러스로드나 뭐 일렉트로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덕베이스에서 자신 있게 그 판매하고 권해드리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. 베이스가 두 대가 입고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덕 베이스가 디스트리뷰터로 있는 윌킨스 베이스인데요. 재즈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재즈 베이스 브랜드 중에 뭐 사도스키, 뉴욕, 메트로 뭐 다 있지만 사도스키 같은 경우에 메트로도 정말 좋지만 뉴욕 커스텀이 워낙 고가의 라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재즈 베이스 하이엔드 악기를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윌킨스 베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일 것 같아요. 또 저도 덕 베이스에서 이런 다 커스텀 오더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양이 없어요. 엘더바디의 왠지 지판에 아마 재즈 베이스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윌킨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고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만족도가 좋은 악기예요. 중고는 400에서 500선으로 이 악기도 그냥 전시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에이징도 잘 돼 있고 제가 악기점에서나 또 연주할 때 녹음할 때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악기입니다. 지금 바로 구입해서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악기입니다. 예. 사운드는 샘플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재즈 베이스의 어떤 그런 하이파이한 부분 또 이런 외관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재즈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.
레이크랜드, 레이크랜드 594 디럭스. 예, 35 스케일이지만은 이 스포티드 플레인 메이플 탑이 아주 멋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소리, 픽업의 위치가 60년대, 70년대, 프레시전, 재즈, 뭐 정말로 복합적인 그런 악기고요. 뭐 역시 하이엔드 악기답게 이런 밸런스나 이런 거 너무 좋고, 벽베이스에 오시면 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. 이 악기는 300 중반에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마 이 정도 상태에서 300 중반에 최근 연식 레이크랜드 594 디럭스 이 옵션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상태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물론 생활 덴트 같은 건 있는데 이게 딱 봐도 전혀 거의 문제가 없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러스로드의 어떤 그 넥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셔도 좋은 악기입니다. 재즈 베이스 기반인데 윌킨스나 샤도스키랑은 조금 더 성향이 다른, 샤도스키가 모던한 재즈 스타일이라면 알레바코플루는 이제 빈티지한 그런 재즈 스타일이고요. 윌킨스 같은 경우에 정말로 모던한 데 중에 더 하이파이한 느낌으로 제가 그 구성을 했고요. 이 악기는 지미 코폴로의 그 작품이고 덕베이스에서 커스텀 모던한 악기입니다. 1년 정도 이제 기다렸던 기억이 나고요. 이 노던에시 바디로 되어 있고 알레바코폴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격이 한 800에서 700에서 800, 뭐 더 비싼 거는 900, 100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 악기는 악기 상태가 정말로 이거 신품 수준입니다.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직접 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중고가는 600만원, 600만원 초반에서 500 후반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.
그래도 이 상태의 알레바코폴로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정말로 상태가 좋고 뭐 알레바코폴로에서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그 어떤 안 좋은 마감? 그 안 좋은 마감이 여기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넥 트러스도 넥 세팅 같은 것도 편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덕베이스에 그 입고된 악기들, 중고로 위탁된 악기들, MTD, 알레바코폴로, 윌킨스, 또 켄스미스도 가끔 이제 중고로 위탁이 오는데요. 덕베이스에서 하이엔드 중고 악기를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와서 테스트 해보시고, 뭐 구입하시지 않더라도 와서 아 이런 악기 소리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예약 방문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악기를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. 이 악기들에 대한 사운드 샘플은 이제 덕베이스 채널에 있고요. 제가 간략하게 편집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악기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